마스패드 주시면서 피디님 감상평을 남겨달래. 아 근데 내가 너무 당황했어. 갑자기 나한테 이거 부탁하니까 너무 당황했어. 나도 모르게. 아 일단 감상 남기기 전에 맛부터 먼저 봐도 될까요? 이러는 거야 나. 4일만인가 5일만에 방송을 켰죠. 4일 휴방은 실존했습니다. 무려 4일이나 쉰 왈더쿤. 그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 지난 주말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부산 휴가를 다녀온다고 했죠. 이제 개모임 친구들이라고 해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애들, 근데 놀랍게도 여기 있는 애들은 안 갔어요. 여기 있는 애들 빼고 장마군 빼고 다 갔어요. 부산으로 가는 멤버가 이제 왈더쿤, 앵그리보이, 벨로랴꾸, 얄라, 뽕구. 얄라라는 친구가, 얘들아 우리 화요일 12시까지 김포공항에 모여야 돼? 절대 늦으면 안 된다? 했거든? 저도 일찍 자려고 준비를 했어요. 공부할 때 설레고 잠 못 자잖아. 특히나 간만에 진짜 유튜브 신경 안 써도 되는 휘황찬란한 부산 여행인데, 아 좋다 좋다 하면서 이제 딱 잘 준비를 했다? 근데 도쿤님 중계 영상 내일까지 가편집 완성해야 돼요 하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 이거 컷편집밖에 안 했거든요? 그래서 겉으로는 그랬지 금방 해요 했는데, 그날 왈더쿤 개같이 밤새서 화요일 마감 전날 완성했어. 하지만 사람 갈아 넣으면 불가능한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완성한 왈더쿤 11시쯤에 씻고 집에서 출발해서 12시에 김해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 가니까요 그 봉구랑 벨로가 카페 있다고 해서 저한테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지. 제가 가자마자 본 거 뭔 줄 아세요? 우리 썸네일러가 군대 가기 전에 경찰한테 먼저 잡혀가려고 작정했는지 아 야자를 그리고 있더라고요. 뭐 하는 거냐고 공공장소에서. 아 근데 속으로는 그랬지. 아 얘 곧 군대 가니까 미쳐가는구나. 아 물론 대놓고 보여주지 않고 그 뒤에 벽이 있는 곳에서 그렸어. 걔도 마지막 양심은 있는 거거든. 하여튼 그렇게 5시서 비행기를 타고 부산에 갔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막 갔다고 해서 우와 쩐다 그런 건 없었습니다. 지스타 때도 홍보하러 많이 갔고 그냥 호텔에 들어와서 그 짐 풀자마자 바로 뻗어가지고 한두 시간 잤어. 야 밤새가지고 완성한 거 진짜 정신 나갈 만하거든. 애들이 하는 말이 웃겨. 내가 뭘 해도 안 일어났대. 뭘 해도 안 일어났는데 냉면 먹으러 가자는 말에 일어났다는데. 도중에 델로야쿠 썸네일러인 아이님도, 네, 아이님도 같이 합석을 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호텔에 돌아와서 다시 잤습니다. 일단 밥 먹으면 식곤증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냥 바로 딥이 자야 돼. 6시쯤에 잤다가 눈 뜨니까 한 11시쯤 되는 거야. 그러자 여러분들 놀랍게도 고독한 미식가 마냥 하래가 고파졌다. 바로 그 얄라라는 친구랑 같이 바닷가 앞에서 술 치킨 했습니다. 치맥은 못 참아요. 특히나 여러분들 그 부산 바다 보면서 느낌점이 뭐냐면 확실히 나중에 집 살 때 뷰는 신경을 써야겠구나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 맨날 그 서울은 그 멀리 봐도 빌딩이잖아. 근데 부산은 이거 지평선까지 바다가 보이니까 평화로웠어. 뭔가 시원하다랄까나. 아 이게 X지 하면서 나도 모르게 나와. 그렇게 그 친구랑 먹다가 뽕구도 합류를 했거든요. 뽕구랑 허심탄회한 이야기도 했어요. 수고했다 즐거웠어 너 덕분에 하면서 그냥 허심탄회한 이야기한 뒤늦은 저녁을 마무리하고 다시 호텔에 와서 잤습니다. 1일차는 이랬는데 2일차가 진국이에요. 2일차가 진짜 왈더쿤의 우당탕탕 폭풍을 부르는 대소동이었어요. 2일차에는 그 일어나자마자 뭔지 아세요? 아 델로가 그 여러분들 라면 끓여주세요 자세 알죠? 그 라면 끓여주세요 자세처럼 나에게 다가오더니 형 바다 가자 이러는 거야. 그 알죠? 애니메이션 7화 바다에 갔습니다 라는 그런 애니메이션 있잖아. 우미다 이즈라라는 거. 부산 왔으니까 그래 바다 가야지 하면서 갔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그 바다 가기 전에 선크림 발라야하는 거. 편의점 가서 선크림을 샀어요. 델로랑 앵구가 아 뭔 근크림이요 어? 이러는데 제가 선크림 사오니까 앵구 바로 그 중국 병건 마냥 확 바꾸면서 그렇지만 이 선크림 나쁘지 않을지도 하면서 오더라고요. 애들이 웃긴 게 선크림 어느 정도 바르는지 모르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 나도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 딴에는 야 대충 얼굴형 판 치덕치덕 발라 그러면 돼 하니까 델로가 너무 웃겼어요. 델로가 형 너무 부족해 너무 개소리야 이것도 충분히 많은데 형 좀 더 짜봐 하면서 팍 짜줬다? 그 이치고 그 호로와 화이트라고 있는데 나 화이트 보는 줄 알았잖아. 주위 애들 다 웃는데 델로 혼자만 몰라. 아무튼 델로 혼자 모르는
그 워페이스 폼을 뒤로 하고 바다에 들어갔습니다. 아니 이거 웃긴 게 얘가 갑자기 바다에 잠깐 잔수하였대요. 근데 다시 펑 하고 일어나더니 형님 저 저게 좋았습니다. 이게 뭐지 싶었지. 아니 바다에서 수영을 할 것이지 아니 조그맣게 하고 있어. 애들끼리 이제 또 그 부산에 만날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은 노래방 가자고 약속했거든요. 1차에는 그래서 그 약속 시간 전까지는 모이자고 해가지고 부산에 약속 없는 저랑 얄라랑 그리고 통강이 편집자분 계세요. 그 브렉이라고 그 브렉이랑 그 셋이서 범죄도시 2 봤습니다. 아 진짜 개재밌더라. 호랑 영화로선 진짜 재밌었어요. 그렇게 영화도 보고 이제 다시 호텔에 돌아와서 애들 오기 전까지 이제 남은 사람들끼리 저녁을 먹자고 했어. 저녁을 먹고 있는데 다시 브렉이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브렉님이 저한테 다가와서 코코님 그거 들었어요? 뭐요? 피아노키님이 여기 오신다는데요? 막 그거 듣자마자 에? 어째서? 피케님 갑자기 온다니까 그 여러분 겐실이 알죠 그런 거. 찐따들은 어쩔 수 없어. 그 생존본능 마냥 구석 찾게 됩니다. 아무튼 피케님이 저희들이 쉬는 호텔에 들어오셨어요. 아 이거 좀 그 씨떡 비해서 죄송한데 그 여러분들 그 조나단 존스타랑 디오브란도 처음 봤을 때 아세요? 아 그거 마냥 피케님이 나보고 왈드크님 하면 반갑게 말해주니까 나도 모르게 아 그러면 그쪽이 피아노캣님? 이 지랄하는구만. 아나 진짜 너무 민망했어요 그거. 아 지금 악수청하는데 아 소나기 다르더라. 아 근데 피케님 진짜 잘생겼더라. 마스크를 쓰고 계셨어. 마스크를 쓰고 계셨는데 그 눈만 봐도 아시죠? 이 사람 마기꾼은 아니다 라는 걸 느꼈어. 존잘 냄새 오졌더라고. 나랑은 다른 냄새였어. 몸도 좋아. 키도 180 이상이죠. 근데 갑자기 피아노키님이 저한테 뭔가 부탁을 하고 싶대요. 그 부탁이 뭐냐니까 갑자기 그 큰 목미를 가진 고양이녀 마우스패드가 저한테 오는 거예요. 에? 이게 뭐지? 하면서 지금 딸이 갑자기 났다? 에? 어째서 이걸 나에게 주는 것임? 마우스패드 주시면서 피키님 감상평을 남겨달래. 아 근데 내가 너무 당황했어. 갑자기 나한테 이거 부탁하니까 너무 당황해서 나도 모르게 아 일단 감상 남기기 전에 맛부터 먼저 봐도 될까요? 이지랄하는 거야 나. 야 나도 모르겠어. 내 몸이 내 맘대로 안 돼. 감상을 남기기 전에 맛을 본다는 표현이 이게 도대체 뭐야. 나 약간 나도 나를 컨트롤 못하나 봐. 하여간 피켄님 마우스패드 제가 감상평을 남겼거든요. 그 손목을 둔덕에 얹은 순간 그 제 촉각에 몽미의 수녀님이 형상화되더니 조용히 제게 몸을 맡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다? 맡겼다. 좋은 거야. 난 솔직해요. 난 솔직한 감상평을 남겼어요. 좋다. 나 아직도 그 촉각을 못 잊어요. 아니 농담이고. 아니 퀄리티 좋았어요. 아 잘 만들었어. 아 그림이 진짜 이뻐. 500개 이상 팔린 이유를 알 것 같아. 피아노키는 이제 볼 일 있다고 하시고 가시고 남의 애들끼리 모여서 노래방 갔어요. 노래방 가서 그냥 뽕구 마지막 보내준다고 브라보 마이 라이프 불러주고 애들끼리 같이 모여가지고 부산 바캉스 부르고 이제 씹덕들 특 일본 애니메이션 노래 곡룰 그러면서 이번에 그 스파이 패밀리 노래 들어온 거야. 그러면서 바로 그냥 금파이 패밀리 OP 딱 ED 딱 불렀지. 앵고가 노래 진짜 잘하더라. 이 노래방에서 충분하게 놀고 2일차를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봉구한테 정말 고생했다고 하니까 봉구가 하고 싶어요. 근데 나도 아쉬웠지. 그래도 단순한 인연이 아니거든요. 예전부터 팬이었던 친구가 지금 나랑 같이 일해가지고 진짜 어엿한 프로의 실력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기특해. 그래서 프로 잘 됐으면 좋겠어 그 친구는. 아무튼 이렇게 허심탄회한 이야기 또 하면서 이제 또 호텔에 돌아갔고 돌아가자마자 이제 1차 마무리했어요. 근데 그 ED론 진짜 더 이상 풀 소리 없어. 자고 이제 3일차는 아침 일찍 출발해가지고 비행기 타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붕괴 광고 갑자기 고칠 점 많다면서 피드백이 온 거예요. 바로 이랬어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부산 썰은 여기까지입니다. 대충 이런 거의 한 몇 년 만에 이제 유튜브나 방송 신경 안 쓰고 놀았던 것 같아. 푹 쉬었습니다. 푹 쉬어가지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리플래시 잘 됐고 이제 또 새로운 이제 왈도쿤 이제 2.0 해야죠. 새로운 분과 또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